여러분들 한선교의 야심, 그 다음에 오늘 낮에 잠깐 정치 클리핑에서 곽동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했습니다. 한선교의 야심이라는 제목이에요. 지금 말씀드릴 거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 그렇죠? 처음에 한선교가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저희는 국회를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전 이번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나갔어. 거기 있던 그 당시에 굉장히 위기에 몰려있던 황교안이가 자네 비례당 대표 할 마음 없나? 아이씨 뭐요? 이번 선거법이 잘못 통과되는데 한선교 대표님 굉장한 결단을 해주셔서 당대표로서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미래 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의 대표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아 은퇴했는데 무슨 제가 대표예요. 뭐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요. 그러면서 갔어. 제가 어차피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뭐 못 갈 거 뭐 있냐. 그러면서 미래 한국당에 딱 갔어. 딱 갔더니 웬걸? 가만 생각해보니까 비례 투표를 엿다가 몰빵을 하면 앉아서 25석이 날아오네?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미래한국당에 희생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당대표로 들어갔더니 앉자마자 가만 보니까 원내 교섭단체에 당대표가 돼버렸네? 점점점 생각이 복잡한 거야. 왜? 자유한국당에서 3선 이상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낯짝 두께가 거의 1m예요. 1m. 낯짝 두께가 거의 1m가 돼요. 앉아보니까 비례대표 25석 이상을 갖고 올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여기저기서 떠드니까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공천보다는 이쪽에 더 관심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여기서 공천만 받으면 거의 합격이잖아. 이게 어떻게 되냐? 한선교가 처음에는 그냥 바지사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완전 블루오션이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한선교가 딱 가만히 있어 보니까 원래는 어땠냐? 황교안이가 초짜잖아. 한선교 4선이거든. 능구렁이가 딱 가서 바지사장이라도 앉아있어 봤더니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이 황교안이가 원래 계획은 제가 추천하는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면 비례명단에 포함시켜 주시면 우리 한선교 대표님이 잘 좀 해주세요. 원래 이거야! 원래 황교안이가 비례 당대표로서 비례 공천을 해서 한선교에게 보내면, 그쵸? 황교안이가 비례 후보를 한선교에게 보내면 그냥 한선교는 거기서 비례를 하기로 했었어. 근데 어떻게 됐어? 황교안이가 이제 비례 후보들 의견을 주니까 한선교가 이러는 거야. 비례 후보 줘봐. 지가 이제 검토를 해! 처음에는 그냥 정계 은퇴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했더니 지가 이제 황교안한테 비례 후보야? 줘봐. 지가 검토하기 시작한 거야. 안 돼. 지가 이거 직접 이제 비례 공천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황교안 입장에서는 뭐지? 아, 또 당했다. 정치가 참 작았습니다. 이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례 공천도 황교안의 손을 떠나 전략 공천도 다 떠나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 김영호라는 사람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들어와갖고 김영호가 지역구 공천을 했어. 황교안이 초짜가 공천을 하니까 홍준표를 날려 김태호를 날려 여기저기서 거물들을 다 날리니까 홍준표가 막 공천을 하라 그랬더니 막천을 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해. 그건 무슨 말이야? 당대표가 힘이 있으면요. 당대표가 힘이 있으면 절대 공천에 저항하지 않아요.
뭐지? 아, 저 초짜 새끼. 그럼 왜 황교안이는 무시당하냐? 너도 이 새끼야, 21대 지나면 너도 국회에서 볼 수 없잖아. 황교안이가 당선 가능한 험지를 찾다가 두 달 동안 저는 자기의 진로를 황세모가 자기의 진로를 꽁꽁 숨기면서 저는 험지 대한민국에서 당선 가능한 험지가 어딨냐고. 어? 안 그래요? 당선 가능한 험지가 어딨어? 당선 가능한 험지를 찾다가 등 떠밀려갖고 종로를 가버린 거야. 종로를 갔더니 이낙연이 나오네? 이낙연 있기 전에는 대선 1위를 달렸던 황교안입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낙연이 나와갖고 미래통합당 안에서 보니까 상대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때? 말은 당대표인데 사실 황교안이는 4월 16일 날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이도 안철수랑 공항에서 만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철수 지금 가갖고 지금 가운 입고 지금 지지율 좀 올라가잖아요. 지금 초등이었다가 지금 독일 갔다 와갖고 중등, 초등 과정 졸업하고 중등이잖아요. 적어도 고등은 졸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안철수로 4월 16, 4.15 총선 끝나면 4.16 제가 보면 또 공항에서 만날 거예요. 고등학교 나와야지 뭔가를 그래도 그 도전이라도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황교안이는 공항에서 만날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뭐냐? 생각해봐요. 황교안이는 절대 21대 국회에서 못 들어와. 그렇잖아요. 이낙연 총리를 어떻게 이기냐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절대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황교안이 당대표가 지금 아무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없다 보니까 공천을 해도 막천이라고 하고. 너는 어차피 저 홍준표 그러잖아. 좌파 새끼들한테 흔들려갖고 공천을 안 했더니 막천을 하는 게 황교안이 아닙니까? 이래버리잖아. 황교안이 너도 4월 15일 이후에는 미래통합당에 없어. 딱 이래버리거든. 그렇죠? 그러면 진짜로 황교안이가 갈 데가 어딨어요? 황교안이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를 바에, 차라리 이를 바에 비대위를 만들고, 그 당시에 황교안이한테 총선 지휘 못 맡긴다라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뭐라고 할 때, 제가 정치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 선배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비대위를 열어서 이번 총선을 맡기도록 하고, 저는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황교안이가 사실상 미래한국당 비례정당으로 넘어가서 공천권을 쥐었으면 엄청나게 황교안이 밑에 줄을 섰을 거예요. 그렇죠? 황교안이는 거기서 실수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황교안이는 사실상 미래통합당을 비대위로 만들어 놓고 황교안이는 비례 왜 정치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는 비례 후보로 나가고 그래도 미래통합당에서 가장 대선 후보 중에 지지율이 많이 나오니까 전국 유세를 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황교안이는 지역구 나갈 게 아니라 그래도 황교안 미래통합당 외구들에서 가장 그 으뜸 외구잖아 현재. 으뜸 외구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저기 다니기 때문에 으뜸 외구는 어떻게 해야 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다녔어야 돼요. 외구의 수장은 지역을 다니면서 사실상 대권을 준비한다 그러면 미리 2년 전에 한번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했으면 황교안이는 국회에도 입성을 할 수 있고 더 인지도도 올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한성교 믿다가 황교안이는 지금 어떤 꼴이 됐냐? 지금 이제는 국회도 못 들어가지, 4월 15일이면 당에서 쫓겨나야 되지, 왜? 총선 패배가 사실상 눈앞에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저는 이번 총선 뭐 여기저기서 언론에서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 총선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2016년 총선 분위기가 사실상 더 어려웠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2016년 총선 때 자유한국당이 180석, 200석 소리가 나왔어도 그렇게 총선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도 우리는 130석이라는 의석을 얻었고 분위기를 이끌어냈고 역전을 시켰죠.
저는 반드시 이번 총선은 2016년 총선보다 전혀 저는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외부에서 공격해서 전 총력전으로 문재인 정부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전 총선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서 이제 황교안이가 이제 딜레마에 빠졌고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제 저는 딴 마음 품는 한성교를 지켜봅시다. 저는 한성교가 진짜 소름 돋을 정도 간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박근혜를 지키지 못해서 저는 이번 총선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불출마를 선언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뭐 아직도 감옥에 있고 이거를 하면서 울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박근혜 씨 닭이 그 옥중낙서 했잖아. 모두가 다 합쳐야 됩니다. 뭐 써주는 것도 못 읽는 애가 무슨 글을 썼겠어. 유영아가 가갖고 그 요렇게 그냥 메시지 쓰는 거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 사식이나 드시고 그냥 여기에다 사인을 하고 그냥 친필로 제가 써준 거 그대로 A4지에다가 받아 쓰세요. 사실 받아 쓰기 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옥중 낙서 니꼴 받아쓰기예요. 그 유영아가 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또 잡혀갈라.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이 글은 유영아 변호사가 쓰고 박근혜가 받았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아니 써주는 것도 못 읽는 애가 뭘 써갖고 통합을 해야지 이긴다. 응? 안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응? 여러분들은 박근혜는 전형적인 제가 보면 그냥 모질이에요. 모질이. 제 전직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제 심정은 어떻겠어요? 통쾌하죠. 예. 그냥 아무 세상 물정도 모르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은행 업무를 어떻게 보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공주예요. 저희 아빠가 18년 동안 대통령 했습니다. 걔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응? 걔는 정말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빠가 정치한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부 독재로 국민을 억압했던 그게 민주주의인 줄 알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이 곧 법이요.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밑에서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마음대로 인사를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이건 뭐냐면 박근혜가 옥중 낙서 받아쓰기를 한 다음에 유영아가 그거를 갖고 와서 박근혜의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통합하랍니다. 그 어떻게 보면 박근혜에게 아유 나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 나 여기 더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일단 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지 우리 대통령 좀 더 지켜줄 수 있으니까 나 배지 달라 그래 빨리 공천장 하나만 좀 써줘. 그러니까 제가 써주면 배지를 달 수 있습니까? 일단 써봐요. 제가 그 다음에 알아서 할게. 그랬고 일단은 제가 쓰라니까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쓰면 됩니까? 여기다가 쓰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유영아가 쓰는 거를 받아서 읽은 거야. 읽었더니 어떻게 됐어? 읽었더니 바로 공천이 될 줄 알고 이거를 들고 어디로 가냐? 미래 통합당으로 간 게 아니라 미래 한국당으로 달려갔어. 얼마나 웃겨. 어떻게 보면 미래 한국당에, 미래 통합당에 가서 전략공천을 받아도 되는데, 대구 지역에. 이거를 들고 어디를 다 찾아가냐? 미래 한국당 한성규에게 찾아갔어. 그래갖고 공천 신청을 합니다. 공천 신청을 했는데, 더 웃긴 게 뭐야, 한성규. 옛날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나갔거든? 근데 박근혜의 공천장을 들고 유영아가 찾아왔는데 애가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안 돼! 유영아를 잘라! 대반전이 일어난 거지. 박근혜를 지키지 못해갖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미래한국당에서 박근혜의 공천장을 들고 갔는데 안 돼! 뭐지?
완전 꼬인 거지. 이거 뭐야? 황교안이가 야 이거 잘하면 내가 미래통합당보다 미래한국당이 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 재밌게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배신이 일어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한성교 같은 약삭빠른 새끼들이 실질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총선 이후에 붕괴될 거를 예상을 한 거예요. 저는 미래통합당은 절대 복당 안 합니다. 총선이 끝나고 절대 복당 안 합니다. 총선에 책임이 없는 미래한국당이죠. 잘 생각해 봐주세요. 총선이 대패를 하든 안 하든 미래한국당은 이번 4.15 총선에서 전혀 책임이 없어요. 그냥 거기는 비례정당이니까 전혀 책임이 없어. 근데 저쪽은 모든 책임을 지어. 근데 이쪽은 안정적인 의석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럼 왜 한성교는 유영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냐? 외연 확장이야. 그래서 한성교가 유영아를 자르고 안철수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시나리오가 나오잖아. 한성교가 이제 제대로 욕심이 보이는 거야. 유영아를 자르면 이제는 친박 가꾸는 정치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느낀 거지. 친박은 대구 이외에는 없잖아. 친박과 손절을 하면서 안철수에게 우리랑 비례 손잡자. 이거는 선거 이유를 본 거죠. 그래놓고 만약에 안철수와 손을 잡을 경우에는 나름 제가 안철수입니다. 제가 가운 입었습니다. 백신은 제가 잘 잡지 않습니까? 근데 씨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근데 내가 내려오긴 했는데 언제 올라가야 됩니까? 지금 이러다가 지지율이 막 올라가! 어! 가운 앉아있고 백신 잡는 안철수 하면 V3 개발했다고 백신 좀 막 잡고 있었더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지율이 막 올라가! 그 왜 그래? 안철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지지율이 올라가. 안철수는 입 벌리면 지지율이 떨어져. 그냥 어디 앉아갖고 가운 입고 뭐 하는지는 몰라. 어? 캔디 크러쉬를 하는지 아니면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앉아갖고 맨날 뭐 보고 있어. 언론들은 그걸 사진을 졸라게 찍어. 차극차극차극차극 안철수 대구를 내려가다. 근데 언제 올라올지는 몰라. 이름 자체가 철수를 계획하지 않아. 그래서 안철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가 지금은 한성교가 뻗친 손에 싫어! 했어. 근데 나중에 정치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한성교의 큰 그림. 미래 한국당이 오히려 미래 통합당을 먹으려는 시도가 보인다. 왜? 아까 우리 곽동수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변수가 있어. 지금 여러분들은 미래 한국당이 위성 정당인 줄 알지? 미래 한국당 여러분들 뭐예요? 전부 위성 정당이잖아.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미래 한국당 위성 정당이니까 해산 시키라고 지금 소송을 걸었어요. 미래 한국당은 위성 정당이고 불법성이 있다. 저거는 자유한국당과 분별력이 없다.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미래한국당 없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얘네가 지금 앞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권난동,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이런 애들이 무소속 출마를 한대. 그쵸? 얘네들이 무소속 출마를 한대. 그러면 앞으로 한성교가 무슨 작업을 할 것 같아? 우리 당으로 오세요.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권난동이가 미래한국당의 당명을 갖고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붙을 수가 있는 거야. 응? 무소속으로 나가서 어차피 싸울 바에는 미래한국당을 달고 나가서 싸우는 게 나한테 개판된 거라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냐? 미래한국당은 위성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고, 그쵸? 미래한국당은 오명이라는 것을 벗을 수도 있겠죠. 어? 근데 끝났나 지역구? 아니 아직 지역구 경선 그 후보자들 며칠 끝나지 않았죠. 3월 26일까지야 모든 후보 마지막 등록일이 3월 26일까지야 응? 3월 26일까지만
내가 이거 보면 뭔가 이게 조짐이 보여. 저쪽은 오히려 망하는 분위기고, 권난동,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이런 애들이 모여갖고 굳이 무소속으로 나가갖고 저 뒷번호 받아갖고 선거를 치를 바엔 미래한국당에 나가갖고 미래통합당에게 다시 이번에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얘네들은 얼마든지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얼마든지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 현직들이 이동하면 기호도 앞번으로 오고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지역구에서 싸우는 모습을 잘하면 볼 수도 있다. 그쵸? 이게 개판이거든요. 그치? 미래한국당은 비례도 내고, 왜? 미래통합당이 비례를 안 냈잖아. 그냥 뒤통수 제대로 맞는 거야. 황교안이가, 저희는 비례를 안 낼 거니까. 비례!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나서 갑자기 지역구 출마 선언하면 앉아서 비례 의석은 다 가져가고, 지역구도 먹고, 비례도 먹으면, 완전 이거 진짜 대반전이지.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해서 좆됐습니다. 예, 저는 이만, 잠시 머리를 식히러 4월 16일 날 공항에서, 찰스, 이번에 어디를 가나? 나는 미국을 갑니다. 이거 진짜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한성규가 요즘 하는 짓은, 만약에 한성규가 처음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 유영아를 자르면 안 되죠. 그쵸? 유영아를 자르지 않고 당연히 유영아를 앞번호에 배치를 했겠죠. 근데 유영아는 안 돼! 라고 하는 순간 한성규는 딴 생각을 하고 바로 안철수한테 같이 가자고 한 거는 얘는 지금 외연 확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래서 내가 미래통곡당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미래통곡당이라고 그랬냐면 얘네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잖아. 그럼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같이 싸워야 되면 무소속으로 나갈 바에는 미래한국당에다가 하면 이게 한성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심축이 미래통곡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도 바뀔 수 있죠. 웃긴 거지. 친박이 친박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지 달 땐 친박이었는데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배지를 달고 싶은 거야. 제가 보면 하나 예견해 드릴까요? 한성규 나옵니다. 한성규는 거대 원내 교섭단체의 대표가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한성규 이번에 비례 나옵니다. 왜 욕심 생겼거든. 뭐 20번 정도의 한성규 나옵니다. 내가 보면 한성규 나옵니다. 얼떨결에 대표됐더니 어마어마한 원내대표 제3당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한성규를 응원할 때는 아니고요. 권난동,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렇게 그 중진 의원들이 뭔가 뭐 좀 달고 다녀야지. 미래 한국당 입당하세요. 미래 한국당 입당해서 지역구에 나가세요. 좋잖아! 미래 1번, 더불어민주당, 미래 한국당, 미래 통합당, 미래 한국당. 그러면 저기 태극기 모독 부대도 갔다가, 야, 이거 뭐야? 이게 뭐고? 야, 2번 찍어야 되나? 3번 찍어야 되나? 헛갈려! 그럼, 2번 찍어야 돼? 3번 찍어야 돼? 너무 헷갈리거든. 그럼 어떻게 돼? 항상 민주진영이 저 TK, PK에서도 한 30%는 나온다고.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도 있어. 표가 갈리면. 그쵸? 진짜 헷갈리잖아. 이게 사표도 많이 나올 수 있지. 비례정당은 미래한국당에다가 찍으라는 소리를 많이 광고를 할 거 아니야. 비례정당은 미래한국당. 그럼 지역구도 미래한국당을 찍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어른들이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지역구는 미래통합당,
미래는 미래 한국당 찍어야 돼 하면 이거 어디로 찍을지 모르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 그렇다 에라 모르겠다 둘 다 찍자 사표.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우리가 이번 4.15 총선 때 변수로 봐야 되는 게 우리는 한성규의 변심을 바라야 돼. 그쵸? 권난동, 홍준표, 김태우가 윤상현과 한성규가 만나갖고 적당한 딜을 하고 여기에 안철수까지 딱 가세하면 그냥 미래 통곡당은 진짜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름도 똑같아. 헷갈려. 너무 잘 만들었어.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미래 한국당이 위헌정당이라는 지금 소송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지역구를 내면 위헌정당이라는 소송에서 굉장히 재판에서 유리한 재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헌정당이라는 거에서 여기에 맞아 이은재입니다. 왜 제가 공천을 제가 왜 배제돼 왜 제가 왜 거덜뿐입니까? 이게 되는 순간 이은재도 한상규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다가 딱 입당하면 강남병 미래한국당의 이은재. 정치라는 게 제가 왜 이게 여러분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요 정치의 맛을 보면요 막판에 사람들이 다 미쳐요. 진짜 진짜 미쳐요. 평소에 그러지 저런 선택을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요 제가 정치인들을 보면요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뭔가 이게 미쳐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은재 이런 애들은 누구보다도 제가 보면 자유한국당 컷오프들 거기 다 모여갖고 진짜 나갈 확률도 있어요. 왜? 쟤네들은 아 내가 안 되면 아 뭐 좆되든가 말되든가 신경 안 쓰거든요. 쟤는 선당우사라는 게 없어요. 나부터거든요. 자유한국당은 나부터지 선당우사 그런 건 개나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네, 여러분들 이게 제가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뭐 이런 그림도 나쁘지 않다. 우리 민주주의 선거하는데